우리 세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수 안 쳐주셔도 되는데 또 크게 쳐주시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만큼 이 시간 또 여러분 인생에 해답도 없고 또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새가족 파트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고요.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2주 상설반이에요. 그래서 늘 52주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사주교육반이라는 이름처럼 4주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수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다 네 번째 오는 날인데요 하면 오늘 네 번째 오는 그 날이 수료식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또 11시에 예배가 12시에 예배가 있어서 또 바로 사주교육 후에 또 예배 또 같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예원교회는 제가 기도하실 때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전에는 강서로 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강서구에만 국한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뻗어가자. 전 세계로 뻗어가자 해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저 예원교회는 37년 된 교회예요. 예, 전도와 선교의 아유 미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건 큰 규모, 또 친절한 교인, 뭐 좋은 목회자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니 하나님 사실 그거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속해 있고요. 정운주 담임 목사님, 예,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목사님이세요. 수용로 교회 장로님 출신이시고 전도왕. 그 전국에 1년에 100개 교회씩 간증 다닐 정도로 굉장히 수용로 교회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을 정도로 장로님 출신에 예, 사업을 잘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37년 전에 이렇게 교회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예원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예배도 들어보시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라는 걸 직접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암만 좋아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내가 말씀을 비추어서 확인도 해보시고 또 응답도 받다 보면 진짜구나. 이거 체험해야 되잖아요. 맛집도 뭐 내가 가서 맛봐서 맛있어야 맛집이지 뭐.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걸음을 하고 오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달이 여러분 다섯 주까지 있어요. 보통 넷째 주까지 있어서 1주차 때는 1과 하고 2주차 때는 2과 저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다섯째 주네. 그럼 오늘 내가 일가를 나가버리면 다음 주 7월 첫째 주에 또 일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깍두기 같은 메시지를 할 거예요. 예, 사주교육반인데 또 오주교육반이라고 명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 번이 다섯 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1년에 네 번에만 딱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예, 다른 달은 못 듣는 메시지.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조금 낯서실 거예요. 아직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낯서실 거고, 그래? 근데 이 안에 또 핵심이 있어? 예, 복음의 이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보면은 일곱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해요, 솔직히. 예, 성경은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요 일곱 가지를 일단 우선 핵심으로 딱 붙잡고 성경을 보면 훨씬 수월하세요. 제가 운전을 배울 때 너 나이만큼 운전을 해야지 조금 이제 내가 서른 살이면은 30시간 투자해야 되고 마흔 살이면은 40시간. 근데 솔직히 제가요 40시간 50시간을 투자해도 모르는 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룰을 딱 이거 연습받을 때 알려주니까 편해요. 네 오른쪽 무릎이 이 중앙 이 도로를 달릴 때 도로 가운데에 와 있다는 느낌으로 해봐. 그러니까 내가 차선이 이쪽으로 차가 끼우지를 않더라고. 항상 가운데를 내가 달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백밀러랑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려주니까 그거를 아주 초짜들은 그걸 듣고 하니까 좀 나. 아무 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보다 이 일곱 가지 성경 구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가 알아서 도딱듯이 성경을 연구해봐. 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66권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곱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봐봐. 그러면 훨씬 성경을 볼 때 수월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있으면 쉽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도 7가지 성경 구절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줄여서 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한다고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예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처음 왔어요 해도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도 물가수에 고들정자 쓰거든요.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도 그 뜻이 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요약한 7가지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이야기에 제가 복음,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복음이란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복음, 이게 복복자거든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복된 소식이세요? 물론 세상에서도 막 오복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복을 감해보면은 저 사람한테는 좋은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좋은 대학 합격했어. 그럼 내가 합격했을 때는 누군가가 한 명이 떨어졌다는 말이거든. 그럼 나는 기쁜 소식이지만 상대방한테는 상대적으로 슬퍼. 솔직히 어느 집이 잘 갔고 아이들이 막 성공했고 막 좋은데 취직했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기쁘세요? 아, 나 별로 난 인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살짝 배가 아프다요. 어, 축하해 이러는데 속으로는 부럽다. 그리고 흥, 치뽕 약간 이렇게 돼. 약간 사람이 그래. 근데 만약에 누가 되게 아파, 안 됐어, 망했어 이러면 또 울어주는 건 또 잘 울어준다요. 어, 야, 너 너무 힘들겠다. 어떡하니 하면 속으로는 왠지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막 약간 쌤통 막 이런 마음. 사람이 그래요.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해주기 쉬운 것 같아.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정말 같이 기뻐해주는 거는 가족이나 정말 절친, 아니 절친도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은근히 비교의식이 있어요. 어, 쟤는 좋은 직장 갔네. 근데 나는 바로 이게요. 비교식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 세상의 기쁜 소식은 기쁜데 사실은 자꾸 나를 비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해. 정말 사느냐 죽느냐. 막 내가 질병, 암덩어리에 걸려서 죽어가. 근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어. 엄청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많이 기쁘세요?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나가서 금메달 딴 거는 감사하고 좋은데 사실 나는 지금 암으로 아파. 그러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 어, 좋은 소식은 맞는데 내 코가 석자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옆집에 1,000,000원 빚이 있고 나는 100,000원 빚이 있어.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누구 빚이 더 커 보이는지 아세요? 숫자적으로는 그 집 빚이 크지. 나의 10곱절인데. 근데 솔직히 그거는 그거고 나는 100,000원이 급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은요. 일단 나한테 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남만 좋은 일들. 나는. 여러분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누구를 밟고 서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인생에 답을 주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시설, 뭐 그다음에 뭐 성도들이 막 되게 밝고 막 인격도 훌륭하고 좋은데 그분들이 내 인생을 어차피 살아줄 건 아니요. 그 인격 좋고 뭐 좋은 거는 뭐 불친절한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친절한 얼굴 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나도 지금 뭐 다 시간 들여서 마음대로 이곳까지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 인생에 답을 좀 얻어보고 싶고 어 나도 한번 좀 하나님 계시다면 나도 한번 응답 좀 받고 그 축복 좀 받아보자. 진짜 있나? 뭐 이거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 부분에 답을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참 속상한 얘기고 짓고 창피한 얘기지만 보통 오면은 봉사해, 그다음 예배 똑바로 드려, 좀 헌금 좀 많이 해, 착하게 살지, 착하게 살아, 술 담배 하지 말랬지, 막 이것부터 가르게, 거짓말 하지 말랬지. 그럼 이제 오면 막 점점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훨씬 편하지. 어, 안 다니면 담배도 편하게 필 건데. 술도 막 콱콱 먹을 거 이제 교회는 눈치 보면서 살짝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왕 먹는 거 콱콱 드셔야지. 그래서 자체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안 매도 돼야 되는 이 짐을 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저는 도망가.
나 그래서 진짜로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1년 동안 도망간 적이 있어요. 와, 좋대요. 아, 도망가니까 좋더라고. 어,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자유가 있구나. 막 이랬다니까요. 왜 그럼 저는 교회를 다녀도 뭐 응답을 받은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이 나같이 뭐 대충 다니는 사람 축복하겠어? 나 하나도 축복 안 한다. 이래서 늘 먼 하나님.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진짜 뭔가 거룩하고 그런 뭐 그런 분들 뭐라도 하나 걸리는 분들이 축복받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장 저는 출근도 해야 되고 회사에 대한 이 압박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교회에 오면 그 거기서 답이 안 되니까 주일 저녁부터는 막 거의 뭐 막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이랑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어?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네. 어?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 집구석에도 함께 계셨네. 어? 우리 집 경제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어?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술이 좋고 세상이 좋고 담배가 그렇게 맛있고 그냥 누구를 씹는 게 엄청 재밌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엄청 신앙생활 재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죽어가는 사람한테나 넌 죽으면 천국 가 막 이런 말이 먹히지. 지금 건강하고 앞으로 살 의지가 있는 나보고 자꾸 죽어서 천국 가래. 어, 그 죽으라는 말도 아니고 어, 나도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사실 지금 나한테 직면해는 내 문제, 내 갈급함, 내 정신 문제, 내 마음의 아픔, 상처, 내 쪼는 뭐 자식 문제. 이게 왜 왔는지. 그럼 이 문제를 내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지. 약간 이런 그림이 좀 그려져야지 문제를 바라봐도 좀 나아요. 그래서 같은 길도 처음 갈 때는 지루한데 그래도 몇 번 다녀본 길은 또 짧게 느껴져요. 그 길을 이미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이 문제 왔을 때는 요런 방식으로 이런 공식을 도용해서 기도하면은 요런 축복이 온대. 요게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그 같은 문제를 겪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온 거야? 아유, 재수 없는 놈. 남이 없는 문제가 왜 나는 온 거야? 이런 관점과 이미 이 문제가 왔는지 원인이 보여지고 그럼 나는 뭘 갱신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그러면요. 훨씬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엄청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사실적인 부분에 좀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성도들이 와가지고 난 등 간지러워요 이러고 왔는데 맨날 팔바닥만 긁어 줘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간지러운 부분에 정말 실적으로 성경적으로 답을 주고 뿍뿍 긁어줘. 그 성경으로 답을 주고 등 두드려서 힘내서 딱 보내고.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딱 얻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갖고 한 주간 내 삶을 정해서 신나게 또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어, 문제 와도 괜찮아. 그 문제를 훨씬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대부분은 은혜는 받아 막 눈물 흘리고 막 어, 주여 이러는데 월요일부터는 거의 패전병처럼 세상에서 막 얻어 터지고 막 불신자처럼 살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음에 내 교회 가야지. 그러면은 삶과 신앙이 이분화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세계 날개가 짐이라 짐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큰일 나지. 아주 필수잖아요. 세계 이 높이 날 수 있는 비상하는 도구가 날개이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꼭 새 날개처럼 내 인생을 더 높이 비상해주고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예수. 이게 무거운 짐이 돼도 교회 오는 게 아니요. 돈이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겨.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다 퍼펙트 하진 않아요. 예, 목사인 저도 못됐어요. 예, 저도 물론 저도 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나쁜 거 사기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사람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원교회 오신 만큼 그냥 말씀만 듣고 나를 살리는 좋은 것만 흡수하셔. 그리고 어머나 저기는 예원교회 20년 다녔다는데 왜 저 모양이야? 그 모양이에요. 원래는 저 모양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살짝 저 모양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커먼 놈이 예수 믿고 이제 약간 회색된 거야. 그러니까 흰색까지 바라지도 마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치유받고 바뀌어야지 사람은요. 아니요. 사람을 절대 바라보지 마셔. 여러분 인도자도 바라보지 마셔. 여러분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인도자랑 또 싸운다요? 어색하게 인도사랑 싸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해드리면 저희 이제 인도자도 전화도 안 받고 또 인도자는 전화해보면 새 가족이랑 싸웠다 그러고 막 돈 거래했다가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그러지 마시오. 그래서 그냥
사람 바라보지 오시고 내가 살라면은 나한테 유익한 선택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원교회 천사들 모여 있지 않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고 좋은 것만 섭취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우체부 부유 얘기해요. 막 욕하면서 편지 나눠 줘. 막 그냥 그럼 우체부 너무 얄밉지만 그 편지 필요하면 난 받아야 되거든. 그 우체부는 그냥 고발해. 이상한 기독교인들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막 욕해. 하나님 손 좀 봐 주셔. 예수 믿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저 모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을 구원의 편지, 이 성경의 말씀까지 놓쳐버리면 이중 피해자 돼요. 그 사람 욕 듣고 기분 나빠. 중요한 문서까지 놓쳐. 왜 그러셔요? 여러분도 그건 악착같이 생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주교육 오신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주교육 받아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나중에는 소감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손해볼 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원교회가 벌써 한 2014명의 등록 방문자가 왔어요. 되게 많이 왔죠. 지금 교회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국에.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냥 2014명 중에 묻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하늘 보시기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있으세요. 교회는 그 복음을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딴 거 얘기해요. 똑바로 살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환자실에 이거 호흡기 끼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집 청소는 했니? 너 씻었니? 왜 거짓말 했니? 중환자 죽어가는데 나중에 살려놓고 일반 병실 올려놓고 그다음 퇴원해서 그건 얘기해도 돼. 지금 우리는요 다 중환자 상태로 솔직히 와요. 너무 지쳤어. 너무 스트레스도 많았고 우리 인생도 고달팠고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내가 시간 맞춰 아침에 오고 한 신앙생활 한 딱 세 번 1년에 세 번 딱 나오고 천국 가면 딱 좋겠는데 계속 그래네. 계속 그래네. 익숙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익숙해요? 우리 그런 체질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 여러분들을 오셔도 그 한 번에 답을 드려야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야지 나쁜 목사 되지 않고 솔직히 너는 왜 그거 얘기 안 했니? 또 그거 얘기하라고 목사 세워놨는데 왜 다 그 주변 것만 얘기하지? 왜 핵심을 얘기해주지 않았니? 그거 핵심 얘기해주는 데가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일곱 가지 성경 구절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뭐가 기쁘니? 남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서로로 살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노예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뭘까요? 밥 많이 먹으라. 너에게 집을 한 세 채 주겠다. 노예는 좋지만 그는 밥 죄송해요. 밥 더 처먹고 뭐해라? 노예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차유가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이가 잘 됐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내 암이 떠나갔어요. 이거 물론 기쁜 소식 맞아요.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몽땅 줬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집을 몽땅 줬어. 그 사람한테는 솔직히 좋은 소식이 뭘까요? 살리는 게 좋은 소식이지. 뭐 나 오늘 죽는데 막 집에 며칠 생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면 아 정말 기쁜 소식은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진짜 중요한 기쁜 소식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장을 쫙 펼쳐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뱀속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시달리는 분들은 눈에 보여요. 근데 정상적인 여러분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시죠? 예, 제가 만났던 어떤 자매도 자꾸 나는 여기 앉았는데 나랑 아이 터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봐. 내가 지금 뭐가 보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보여. 자기 귀에만 들려. 미칠 일이지. 이게 MRI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데. 병이에요. 정신적인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우리 눈에 다 보면 우리가 어머 나쁜 놈 속지 말아야지.
다 알 건데 사단이란 영적 실체는 영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사단 마귀 그런 것이 어디 있어? 21세기 우주과학 시대에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많이 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 그딴 건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정신 그딴 건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우리는 그거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신이라는 게 있듯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제도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 원래 영적인 건 눈에 천사도 사단도 하나님도 영적인 건 원래 안 보이게끔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속이라는 이 매개체를 사용해서 사단의 뱀속으로 쑥 들어가서 꼭 뱀이 얘기하는 것처럼 속여. 그러나 그 뱀속에 사단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큰 죄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무서운 교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난 세상이라고 이제 오늘 공식을 말씀드릴 거예요. 창세기 3장 세상 이거는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거를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많이 무너졌어요. 행복한 집도 많지만 집집마다 파고 들어가면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예. 아, 그리고 말세 특징에 일단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뭐 또 돈 얘기도 하고 뭐 자식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 쭉쭉쭉 하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 딱 굳어져. 야,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마. 이렇게 돼버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를 멀리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계속 급증해요. 점술과 무속도 급증해요. 여러분 혹시 신들린 연애라고 아, 나 이거 개인이 또 프로그램 광고하는 것 같네. SBS에서 한 1~2주 방영을 했어요. 그게 보면 요즘 이제 이 총각처녀들 연결해주는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무속인들끼리 커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애들인데 무당이야. 그 역술인이야. 막 사주 풀어. 그다음에 타로카드 해. 오, 왜 기쁜지 몰라요. 그런 여자, 남자들끼리 만나서 자신들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2회차 걸 딱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직업을 딱 밝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대부분 아니에요. 100% 다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 사람이 타로카드를 점치는 사람인지 무당인지 그런 것만 모를 뿐이지 일단 그런 그룹군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들린 연애야 제목이. 거기에 함수연 씨라는 분이 딱 나와요. 방송에. 근데 원래 직장은 은행에서 10년 근무를 했어요. 이뻐. 예뻐. 근데 은행 들어간 날부터 신병이 왔어. 그래서 본인은 미치듯이 아픈 거야. 근데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래서 10년을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군만 하고 이렇게 견디다 나중에는 결국 신내는 곳을 받고 무당이 됐는데 남자 4명한테 다 몰표를 받았어. 얼마나 이쁜지 아시겠죠? 와 이쁘대요. 늘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막 목소리 톤도 좋고. 그래서 뭐라 하면은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무당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길을 안 가려고 10년을 버티다 울더라고요.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이 길을 안 가고 싶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년 됐어.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가야 될 운명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서 지금은 일단은 몸이 안 아프니까 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대부분 신내림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가도 병명은 없는데 난 죽어. 또 그때 이주연지 김주연이지 그 여자 개그우먼도 신내림 받았잖아요. 2년 동안 하혈을 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신내림 받는 순간 하혈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이게 아무리 손가락받을 무당지시고 저주고 비참하다고 해도 일단 내 몸이 안 아픈데 솔직히 여러분 몸이 끊임없이 아픈데 어떤 식으로든 막 죽어같이 아픈데 안 아픈 방법만 있다면 그 방법 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와 제가 그러면서 남자 무당이 또 나오고 이용조 씨인가 누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딱 이 무당들은 눈빛이 다르거든요. 귀신들 점치는 분들은요 눈이 보면 딱 아 저 사람 무당 눈 딱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 무당이 그 남자를 보더니 직업을 밝히지 않는데 제 눈 이런 자기네 표현이 들어가 제 눈가에 봐 제 100% 무당이야 하고 서로 맞춰 거기 보면 근데 그 남자도 무당 안 받으려고
근데 남동생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어. 그럼 차라리 그 신내림을 네가 받겠다 해가지고 집안의 신들의 뿌리를 다 자기가 모아가지고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벌써 얘도 엄청 피해 다녔어. 몇 년을, 5-6년을. 5-6년 전에 신내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신병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부터 엄마는 계속 보이는 거야. 시름시름 알아 누워있고. 그게 이제 후대에게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자부심을 갖고 막 무당일을 하고 요즘은 막 고춘자 씨 막 나오고 막 방송에서 엄청 무서운들 띄우고 요즘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매스컴을 타면 사람들이 무당에 대한 어떤 이 의식도 좀 바뀔 거고 긍정적으로 아 무당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뭐 저 미모에 저 하시겠지만 정말 영적인 부분은요 너무 큰 고통들이 있어요. 그 무당은 사실 자기 인생의 답을 못 찾은 거거든요. 이걸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안 갔겠지만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너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왜 이 귀신 새끼들은 왜 이렇게 이쁜 사람들 똑똑한 애들만 건드렸을까? 그 역술과 남자애들을 보면 연대 출신 애들이 연세대학교 나가지고요 수학이 0.몇% 안에 들어가는 천재야. 근데 걔는 계속 역술을 또 풀어. 또 스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또 딴 아이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속에 그렇게 성장을 해서 또 사주를 풀기도 하고. 그럼 그게 왜 나쁘냐? 그건 100% 귀신 들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잖아요. 강도는 나쁜 것처럼 귀신의 세계도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성경에 분명히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요. 무속인들 나이 들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무속 전문 교회가 있잖아요. 7대까지 섬겼던 무속 가문도 있었어요. 그런 특징은요.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영빨도 떨어져. 신점도 잘 안 맞아. 그럼요. 그때부터 귀신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쪽쪽쪽 단물 빼먹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무속의 길은 낱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렴시렴 신병 앓다가 결국 그래서 이게요. 이 저주가 후대에게 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7대까지 내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건 이 부분의 저주가 끊어져요.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는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단박에 쫙 잘라버리는 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지 보통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죠. 있는데 지금 신병 때문에 시달려 죽겠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너무 막연한 얘기지 않냐 이거지. 지금 내 신병에 답을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너무 아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마릴린 몬로가 자살했잖아요. 나는 젊어요. 나는 돈도 많아요. 나는 아름답기까지 하고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아요. 저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유 없는 늘 이 불안감과 이유 없는 불행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인기와 돈이 있는데 우리 부대는 복에 겨웠어. 복에 겨워서 저래. 하지만 다 가졌는데 왜 그 마음은 늘 이유가 없는 불행이란 표현을 쓸까요? 결국 그 공허와 허무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돈이 있으면 당장 뭐 코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존재예요. 저도 뽀삐라는 개를 15년 키웠지만 개는 개더라고요. 내가 그냥 사랑하고 이뻐해줄 존재지 개는 영혼은 없어요. 네, 그냥 죽으면은 그냥 한 줌의 재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재로 가긴 가요. 저도 저희 아버지 7년 전에 장례 치르면서 고관절 이거 딱 심었던 그 철심 두 개 딱 나오대요. 화장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걔가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있고 이거는 동물 세계는 없는 거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늘 이 마음의 구멍이 있어요. 허해. 헛뜻해야. 그래서 결혼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결국 혼자 되는 거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함께 했는데도 외로워.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더니 더 외로워. 예.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 읽어주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남 같은 경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질병 시대가 도래했고요. 실제로 자살 충동, 우울증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 저희 교회 오시는 새가족분들도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길 일 아닙니다. 지금 다들 멀쩡한 척하지만 제가 볼 때는 멀쩡한 분 거의 없어요. 예, 우리 너무 다 아파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성경에서는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라는 문제 때문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같은 의미예요. 예, 사탄 마귀에게 너가 장악되어 있는 거야. 자, 아까 그 무속인이 된 친구들을 보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직장인, 다 직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그 길을 안 가고 싶었지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물론 아빠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또 무당이 됐다고 우리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가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가문이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도 마찬가지. 예, 내가 무능하거나 열심히 인생을 안 살아서 지금 이 문제가 터졌다? 근데 성실하게 살아도 문제는 계속 오더라고요. 그럼 보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자궁이 안 좋아도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허리만 고치려고 그래야. 근데 근원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저도 어깨가 되게 많이 뭉쳐요. 이런 업무적인 거 좀 제가 옛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꼭 돌을 달고 사는 거죠. 이게 지금 두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타고 올라와. 그럼 우리 보통 요거만 고쳐 요거만 요거만. 근데 여기를 풀어주니까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근본이 되게 중요한 걸 제가 알았어요. 보통 우리는 막 육신의 질병만 막 고치려고 하지만 먼저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문제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위가 약하면 이제 윗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그 앞에 먼저 내가 마음과 정신으로 스트레스 받고 뭐 충격을 하나 받으면 약한 부분이 치고 질병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근본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무능 탓도 아니고 내가 흑수저 출신으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그것도 뭐 부수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물 떠난 물고기는 뭘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유기농 먹이를 줘도 걔는 행복하지 않아요. 반짝반짝 비닐이 빛나도 걔는 행복하지 않아. 물을 떠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리고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신뢰는 받아야지. 못 이기니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멸망 상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1번에 작은 3번 나와 있습니다. 마귀 자식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기독교도 아니지만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저는 무교. 그러니까 저를 자꾸 뭐 이런 마귀 새끼 뭐 이런 거다 넣지 마셔요. 예, 그러고 싶지만 영적인 세계는 흑백처럼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빛과 아니면 어둠, 천국 아니면 지옥, 성령 아니면 악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사 무교야, 나는 중립이야 중립,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동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집니다. 우상 문제는 인간은 뭔가 좀 섬겨야 돼.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당산나무 아래서 빌어야 되고 물 떠놓고 빌어야 되고 그냥 달 보고 해 보고 일단은 빌어야 돼요. 뭐라도 놓고 빌어야 돼. 그럼 인간이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뭔가 우리는 좀 사모해야 돼요. 뭘 하나 섬기도록 원래 그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아주 원시민족들 보면 자기들만의 자연 속에서 정령을 섬기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완전히 원시민족이들인데도 자기들만의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실험용 쥐가 98% 우리랑 DNA가 일치를 해서 실험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쥐는 인간하고 유사한데 신을 섬기는 법은 또 없어. 그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만 뭔가 영원한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 알려주면 뭐 내 나름대로 자연신 섬기는 거지 뭐. 나랑 가까이 있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게 누구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자식놈일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형상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육신 문제 희한합니다. 가장 많은 여러분들이 병원 간판 보시잖아요. 그럼 질병이 하나도 없어야지.
그런데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은 계속 급증해요. 병원 간판은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금쪽같은 내 새끼와 같은 정말 유능한 상담자들도 늘어나는데 가정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희한해.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내세 문제,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아.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 그런데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고요. 후대 문제, 아주 내 이때 미치겠어요. 후대 문제는 대물림 되어지는 걸 말해요. 엄마 아빠 눈코입만 닮는 게 아니라 기질도 닮아. 저도 저희 아빠가 저희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는 또 엄마 쪽을 닮았다요. 그 저는 아빠 쪽 닮았어요. 전에는 똑같아서 학교도 바꿔 들어가고 옷도 바꿔 입고 막 반도 바꿔 들어가고 막 별걸 다 했어. 애들이 다 속았어요. 근데 이게 40대 50대 나이 들어가면서 엄마 쪽으로 가고 아빠 쪽으로 가고 우리가 나이 들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 어머 남편 보고 그러잖아. 어머 자기는 어떻게 어머님 얼굴이 그렇게 그대로 나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막 꿀도 먹이시라 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시안해. 나이 들면은 내 부모의 모습이 더 나와요. 근데 육신적인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질병도 촉시 담잖아요. 그래서 암 가족력 있냐고 늘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 혹시 암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희한하게 그쪽이 나도 약해. 위도 약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기질도 닮아요. 저 고집 센 놈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1차적으로 고집이 엄청 세실 겁니다. 예, 저도 상담 공부를 해봤고 많은 가정들을 만나봐서 알지만 일단은 엄마 아빠가 고집이 엄청 세실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성경은 곱하기 77배. 또 더한 자식이 태어나지. 그거 중독 가정, 이혼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뭐 폭력 가정 닮아요. 닮아. 그래서 너는 이런 길을 가길 원치 않은데 무속인 가문에 또 신내림 받는 자손들이 나오듯이 신기합니다. 영적인 건 대물림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어디 가서 의사한테 끊어달라고 하고 쇼 학교 가서 교과서에서 배우겠어요. 안 끊어진다니까요. 귀신은 그렇게 호락호락 뭐 우리가 그냥 떠나주세요 해서 떠나고 막 우리 집에 사다나 나가주세요 해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영적 강도처럼 여러분 인생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정말 축복을 다 빼앗는 영적 실체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이 불신자 상태도 있잖아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이 저주가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그럼 이게 내 삶에 적용되면 정말 재밌어요. 우리 후대 자식이 지금 헤매고 앉아있네. 괜찮아요. 저는 아이들 사역을 20년 넘게 해봐서 알거든요. 이런 말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근데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그저 고집 피우고 막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하면 시켜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나 이 길 가겠다면 가야지 뭐. 그런데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는 거 보면 부모가 정말 자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식은 그 기도를 못 이겨요. 결국 기도하는 그 부모의 소원대로 자녀들의 길이 풀어져.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아이가 돈 들고 튀었어. 전세돈 들고 튀었어. 근데 이 엄마가 그 자식놈 잡으러 가야 되거든. 잡으러 안 가고 뭐 있으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홍길동의 마음을 좀 붙잡아주세요. 저놈 저 돈 쓰고 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 자식의 발목을 좀 묶어주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8일 만에 왔는데 단 10원도 안 쓰고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온 거 있죠. 바보 아니오. 난 몇 천만 원 주어줬으면 난 다 써. 근데 하나도 안 쓰고 왔어. 그러니 그 엄마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분이죠. 저는 아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제가 아까 처음 그 기도를 했던 이유가 여기 와 있는 게 여러분 절대 손해는 아니실 거예요. 예,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 쫓아가서 내 자식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난 당장 경제 문제 뛰어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걸음 여기 앉아있어. 내가 지금 이럴 처지가 아닌데. 아마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차라리 150, 200 안 되는 IQ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필요한 만남도 하나님이 좀 붙여주시고 도대체 내 말은 잔소리를 듣는 저 자식놈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엄마는 안 된다니까요. 어릴 땐 잔소리가 먹히는데요. 지금은 너무 자식이면 엄마 왜 이랬어요? 이런다니까요. 엄마보다 힘이 더 세요. 엄마 말은 뭐 엄마 듣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전략을 바꿔야지. 아이고 이제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 폰을 붙자.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저는 증인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아이들 살고 오래 해봤고 상담 오래 해봤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되시면 아이들은 건강한 열매 되고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더라고요. 부모가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근데 그 가문 가정에서 그 냄새 맡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음식 먹고 그 사상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게 내 자녀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누굴 닮았겠어? 누구 닮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 해피바이러스는 후대에게 반드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아, 저 진짜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어디서 그 제가 현장을 뛰어봐서 알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역사,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게 뭐면요, 여러분. 히즈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럼 그가 누구야? 예수라는 분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BC, AD로 나눠집니다. Before Christ라 뜻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AD, Anno Domini, 라틴어로.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예수님 태어난 이후 예수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2024년 6월 30이면 2024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로 잉태돼서 원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 본론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한두 번씩 다 들어요. 예수는 아까 제가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이에요. 최수정 목사 할 때 최수정이 이름이듯이 목사가 직분이듯이 그리스도는 직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직분은 도대체 뭐 하는 직분이냐? 요거 해결하는 직분. 하나님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는 놀라운 직분. 죄는 깨끗하게 씻겨주는 직분. 사탄 마귀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란 직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 무당들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이라도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얼마 전에도 함땡땡 성도님이 여기서 사주 수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신당 때려 부셨다니까요. 무당 신당 가서 그 때려 부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저희에는 이미 수십 년 수백 명의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길만 있다면은 몰라서는 못하지만 아는데 왜 못 나오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귀신이 무서워서 못 빠져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가스라이팅 당했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괜찮아요. 그 고비만 넘었으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데 내가 맞는 약이 무섭다고 주사바늘 무섭다고 그 주사바늘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파도 맞아야지 그게 나한테 약이 되면 맞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갔지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좀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떠나실 때 만나는 길이었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 마귀를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너무 예수만 얘기하지 마. 너무 편파적이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세 번째 보세요.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 구원자라면 하나님 정도 신급은 돼야지. 두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개미에게 개미야 피해 포크레인 온다. 개미가 내 말을 못 들어. 나는 개미가 돼야 돼야. 그래야지 개미랑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똑같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기 위해서 똑같은 눈높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가 일단 없으셔야 되고 자범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들 없어야 돼요. 우리는 자범죄 지어요. 목사인 저도요. 누구 미워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죄 문제 끝내야 되고 그 끝낸 증거로 부활해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라는 인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래서 구원자로 믿습니다. 오, 소크라테스가 일을 했어? 그럼 소크라테스를 구원자로 믿으시면 돼요. 오, 공자가 일을 했대네. 그럼 공자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곱 가지 핵심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예수가 구원자구나. 예,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요거.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다음 죄 문제 뒷장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 그다음에 사탄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근본 문제만 벌써 성경구절 3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직분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아 일곱 가지 성경구절은 예수라는 성경구절 하나 그 다음에 근본 문제를 뜻하는 세 가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거 엄청 수준 높은 거라서 솔직히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한번 성경에 입각해서 설명 좀 해봐.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지만 왜 그런 것도 모르냐. 난 하루 와도 아는데. 여러분들 큰 소리 뻥뻥 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아 일곱 가지 성경 구절 세 가지 근본 문제 그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요거를 해결하신 요거 삼직분 그리스도의 삼직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거 기억하셔요. 그럼 요거 세 가지 삼직분 세 가지 그다음 구원자 예수 하나 하면 총 일곱 가지 됩니다. 저기 정리된 일곱 구절을 딱 기억만 하셔도 돼요. 아 예수라는 분이 이런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세 가지 직분을 통해 해결하셨구나. 그렇게 일곱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접을 할 건데요. 영접은 모셔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영접은 꽉 붙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불신자 상태 저주 재앙이 지금 물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겁니다. 도와드릴게요. 눈을 감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함께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영접 시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신기해요. 다 듣거든요. 근데 영접하려고 하면 나가버려. 이게 알짜배기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무 느낌 없으시죠? 딩동댕 정상. 마음이 뜨거워져요. 뭐가 보여요? 들려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뤄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 이상한 거 심어주면 안 돼요. 편안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자 우리 공식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100가지를 가졌어도요. 예수라는 하나가 빠지면 제로 인생.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해요. 그럼 100이 돼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탄이 결박되는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 기도는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하나님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근본 문제의 세 가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핵심 일곱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